소개만 해주세요. 원래 처음 좋아했는데 요즘 불매 운동 때문에 산에서 후레쉬 먹고 있는 박종호랍니다. 모노제팬! 저는 술이면 다 좋고 타먹는 거 섞어먹는 거 좋아하는 33살 허정훈입니다. 저는 원래 싼 거 먹다가 조금 돈이 생겨서 위스키 좀 즐겨 먹으려고 하고 있는 김보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출세를 이렇게 크게 하셨나봐요? 깡충? 그러니까요. 뭐 조금 술이야 진짜. 오늘 저희가 술을 그 솔송주라는 술하고 지금 담솔이라는 술을 먹고 있는데 약간 좀 마셔가지고 지금 알딸딸한 상태고요. 요거는 40도, 요거는 13도예요. 솔송주? 요게 이번 올해 청와대에서 신년 설날 선물로 나갔던 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이름이 뭐죠? 솔송주요? 아, 미술랭. 미술랭? 미슐랭 아니고 미술랭. 미술랭. 미술랭을 위하여. 미술랭. 그래 이런 거 화면 전화 딱 되는 거야? 미술랭 막 이러면. 미술랭. 오. 아니 그 너무 술을 소주 마시듯이 음미도 안 하시고. 저는 애국자라서 소주만 먹거든요. 무슨 말이야? 네. 그리고 술담화에서 술 두 병하고 그 스낵 서비스도 주는데요. 되게 맛있네요. 아 뭐 저를 되게 돈 주고 고용하셨나봐요. 효과음인 줄. 아 이게 그 유자 크래커. 유자 크래커. BT 유튜버인 줄. 홍보하세요. 인스타그램에 소개하시잖아요. 아 맞아요. 너무 맛있게 맞아. 잘해서 넥스로 엄청 유명하던데 네. 지금 여기에서도 여기서 뭐라고 하면 돼? 넥스 뭐 오는 거야? 네. 여기 아, 해시태그 요리하는 남자 맞아 rex.heo를 검색하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맛 평가는 안 해요? 아, 하세요. 아까 입에요. 아 이미 했어요? 네, 하세요. 하세요. 본인 맛이 어떤데? 아 되게 유자향 좀 나고 크래커가 아, 크래커 아니에요? 크래커, 크래커요. 성주 하시는 줄 알아요? 아, 아니에요. 아, 유자. 아, 다행히는 유자 크래커인데. 맞아요. 이거는 무슨 술이에요? 그거는 그냥 장국이에요. 간장. 맛있네요. 네. 콩에, 콩으로 만든 술인가 봐요. 닉네임이 콩이거든요. 아, 콩이세요. 술송주 어떠셨어요? 저 까먹었어요. 저도 3도인데 도수도 꽤 되는데 별로 쓴맛도 없고 맞아요. 되게 부드럽죠. 먹기가 되게 편해가지고 골로 가기 쉽상인데 향이 굉장히 좋네요. 일단 저는 아무리 마셔도 대나무 통수 같지만 그 담양에 있는 그 대나무 통수 뽕 뚫어가지고 쫄쫄쫄 떨어지는 거 맞죠? 그거 먹고 싶다. 그거 맞죠? 그거랑 향이 굉장히 비슷하긴 한데 이게 조금 더 단 느낌이에요, 저는. 아~ 그리고 약간 산미도 약간씩 느껴지는 그런 느낌? 부드럽고 순해갖고 아~ 먹기 편해가지고 목 넘김이 굉장히 편해요. 네. 이거 따면 그냥 한 병 다 먹을 것 같은데요? 그 금방 맛있죠. 근데 700ml예요. 700ml. 양도 좋네. 제일 만족하셨어요. 전 이걸로 하겠습니다. 양이 최고죠. 아, 저는 되게 깔끔하고 되게 정갈하고 그렇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되게 맛있어요. 저 남은 거는 꼬득꼬득 제가 마실 거고요. 저게 너무 독해가지고 저는 못 마시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요게 진짜 맛있어요. 근데 나쁜 거 하나도 없었지. 근데 요게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그거요? 네. 근데 정통주를 제가 잘 모르는데 원래 좀 정통주 다 도수가 세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아니요. 종류가 다양해요. 스펙트럼 넓은가 봐요. 맞아요. 근데 보통 소주 같은 경우에는 25도, 40도? 이렇게 두 개로 나오고요. 약주 경우에는 12도, 13도 정도부터 한 18도? 20도, 어, 20도? 20도대까지 막걸리는 뭐 전통 약간 귀신인가요? 약간 사물놀이 공연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거 찍으면 되게 놀라웠던 게 이분들이 술을 계속 하니까 술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정보를 아직 멀었습니다. 좋은 친구들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저 좀 불러주세요. 아우 그럼요. 너무 좋죠. 언제든지 음식과 콜라보가 되나요? 넥스의 안주와 저희가 페어링한 술 너무 좋다. 너무 해주세요. 인스타에 올라온 거지. 콜라보, 왜 한다고 했지? 미술래 콜라보. 아니 사람들 하도 나 요리하는 사람인 줄 알아갖고 나의 그림을 쓰시는 분이에요? 건강하시기 전 정도 디자이너예요. 아 진짜요? 다들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거 먹어보는 거예요? 네 제가 와우. 고담주?
담솔. 설명해주세요. 담솔. 담솔. 담솔이 이게 소나무 솔자가 아니고 소울. 그래서 명인의 혼을 담았대요. 댐솔. 괜찮네. 댐솔. 아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거네요. 댐솔. 이거는 맞아요. 근데 다 만드신 분 메이커분 성함이 있으시지 않나요? 있으시죠. 품명이 27호 박흥선 명인. 아, 박흥선 명인. 그 묘인 알아? 저는 향도 괜찮은데? 한 번에 마시지 말고 음미함실에서 드셔보세요. 진짜 좋아. 박흥선 명인님의 영혼을. 와 이해할 것 같아. 소울이 벌써부터. 오 맛있죠. 오. 꿈에 나타나시죠. 와 너무 달아요. 약간이야 근데 도수가 풍미가 거의 엄청 좋죠. 도수가 이게, 높은데 여기서 이렇게 비강까지 그러니까 맞아 맞아 진짜 비강까지 비강까지 비강이 어디예요? 이쯤일 거야 이거 그런 거 잘못 말하면 딱 들어가. 오 근데 진짜 향이 엄청 풍부한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중국술들 그런 독한 거 약간 이가도 좀 그런 느낌 그런 느낌도 나요. 싹 여기 식도 훑고 내려가는 그런 느낌. 근데 그 중국 그 이과 이과도주 파인애플 그 향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 파인애플. 맞아요. 그거 저 싫어요. 그거 엄청 걸려요. 저 진짜 싫어하는데 이거는 저는 원래 솔 솔에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솔 향이 확 나는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기 약간 느끼한 안주랑 잘 어울리더라고. 그러니까 솔송주는 깨운한 느낌. 솔송주는 약간 연어나 약간 깔끔한 과일이랑 잘 어울린다고 하면 이거는 좀 느끼한 거. 그래서 감튀 막 이런 것도 괜찮고 고기 이런 거. 해산물이라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약간 가리비 치즈 해가지고 먹으면 미쳤다 미쳤다. 와인 대신 화이트 와인 대신. 아, 소름 돋았어. 그 정도예요? 거짓말. 나 무서웠는데. 아, 맛이 되게 은은하고 근데 처음 먹으면서 되게 달달하고 느꼈거든요. 어, 향이 아무래도 좀 그런 좀. 좀 스윗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깔끔하고 그래서 진짜 해산물에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증류주 설날 취했어? 어 아까 너무 힘드네요. 설탕 누룩 빨리 먹었겠다 또. 꿀 꿀이 들어. 아 꿀의 단맛이었구나. 그러면 설마 그게 느껴지나? 그렇죠 느껴질 수 있죠. 느껴질 수 있죠. 예민도 하셔라. 느껴질 수 있죠. 핫도그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아, 맛있어요. 무서워 요리하시는 분. 진짜 맛있죠. 그냥 그냥 수다하면서 먹으래요. 이제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알았어. 안녕히 계세요. 미술랑.